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통해 국경을 재개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잇따랐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마스는 민간인 밀집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시카고에서 팔레스타인계 6살 소년이 무슬림이란 이유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국은 인종과 종교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가짜 뉴스 판단 능력을 키우는 과목을 유치원에서부터 필수 과목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3인조 가족 절도단이 18,000달러어치의 명품을 계획적으로 훔쳐 달아나는 영상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 남성이 자동차 속도 위반으로 140만 달러 벌금 티켓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11일째입니다.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이집트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라파 국경도 8일째 폐쇄돼 있는데요. 민간인 대피 문제로 전격적인 지상전은 지연되고 있지만 양측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라파 국경.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인파들이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이집트 국경에서도 가자지구로 향하려는 구호품 트럭들이 길게 줄지어 멈춰 있습니다. 양측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폐쇄된 지도 벌써 8일째. 일시 휴전을 통해 국경을 재개방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 역시 휴전 합의는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위해 임시 숙소와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공수작전을 펼치겠다고 나섰습니다. We are launching an EU humanitarian air bridge to Gaza through Egypt. The first two flights will start this week. 이런 국제사회의 중재 움직임에도 양측의 공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대피 문제를 두고 지상전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하마스 측의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민간인 밀집 지역인 예루살렘과 테라비브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공습 경보로 시민들은 모두 방공호로 대피했습니다. 이스라엘 측도 이란 병력이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습니다. 연대의 뜻을 밝히며 이스라엘을 방문하겠다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부에서는 아랍과 유대인이 합심해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시민 경비대가 조직됐고 방공호를 청소하거나 실종자를 찾아주는 자원봉사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SMBC 뉴스 손령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흘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등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이스라엘을 방문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로 예정돼 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콜로라도 방문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오늘 콜로라도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출발하기 몇 시간 전 일정을 취소한 겁니다. The reason to stay home today, Phil, was really to make sure that he could stay focused on what's going on between Israel and Hamas. He will have national security meetings today. 미국 대통령의 외부 행사 일정이 당일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주 이스라엘 방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미국은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나흘 만에 다시 만나
중동 국가 순방 결과를 전하고 가자 지구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ou know our deep commitment to Israel's right, indeed its obligation to defend itself and will always have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두 사람은 회동 중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공습 경보가 울려 5분 동안 벙커로 대피했다가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확전을 경계하는 미국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일정에 대해 논의했을 거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미국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70대 남성이 팔레스타인계 6살 소년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4만 명이 조금 넘는 시카고의 플레인필드 타운. 한 70대 남성이 팔레스타인계 엄마와 아들이 세대로 살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이 남성은 집으로 들어가 무슬림은 죽어야 한다면서 모자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6살 난 소년은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고 30대 여성인 엄마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의 몸에선 흉기에 찔린 흔적이 수십 군데나 발견됐습니다. That's just awful. It's sickening. I can't even imagine anybody to do that to a little child. 범인은 엄마와 아들이 세대로 살던 집 주인인 71세 남성 조셉 추바로 평소 정치나 종교적인 메시지를 너무 적극적으로 표현해 이웃들의 우려를 사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집주인 추바를 체포한 경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 속에 세입자인 모자가 무슬림인 사실이 범행 동기가 됐다면서 살인과 증오범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ir landlord and an act of hate shouted the threats and unleashed violence. He paid the price for the atmosphere of hate.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모든 형태의 편견과 증오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사회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LA와 뉴욕 등 대도시에선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에 이어 또 다른 인종, 종교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혐오와 증오가 전 세계에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가짜뉴스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잘못된 정보가 실린 가짜뉴스 판단 능력을 키우는 과목인 미디어 리터러시 과정을 유치원에서부터 필수 과목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영어와 과학, 수학 등 핵심 4개 과목에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법안을 발의한 버먼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에 허위 정보 등이 넘쳐나고 있고 특히 10대와 20대가 노년층보다 가짜뉴스에 더 현혹된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케임브리지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미국인 18살 이상 1,516명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판단 능력을 조사한 결과 65살 이상의 경우 35%가 가짜뉴스를 판단한 반면 18살에서 29살 사이는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3인조 가족 절도단이 2만 달러에 가까운 명품을 훔쳐 달아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국은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쯤 30대 남녀 커플과 4살로 추정되는 소녀가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업소 두 곳에서 18,000달러어치의 명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업소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30대 여성은 물건을 살 것처럼 여러 벌의 옷을 갈아입는 등 시선을 끄는 동안 한 남성과 4살 소녀는 행동대원으로 나서며 눈치를 살피다 능숙한 솜씨로 물건을 쓸어 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피해 업주들은 절도를 막기 위해 도난 방지 와이어와 감시 카메라 등을 설치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To cut the wire, he opens his pants like that, putting his bag inside, and grabbing his daughter right away, and just covering his bag in his pants, walking over the ropes and then grabbing things, and then you see his little child do the same thing. 경찰은 현재 고가의 명품을 훔쳐 달아난 3인조 가족 절도단이 연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공개 수배로 전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 남성이 자동차 속도 위반 벌금으로 140만 달러를 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주민 카너 카토는 지난달 2일 제한 속도가 시속 55마일인 조지아 남부 사바나시 도로에서 시속 90마일로 달려 조지아주 순찰대 단속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카토는 제한 속도보다 무려 시속 35마일을 초과해 많은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각오는 했지만 무려 140만 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아 충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 측에 벌금 액수가 잘못 측정된 것 아니냐는 등의 항의를 했지만 오타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벌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오는 12월 법원에 출석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바나시의 법원 기록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자를 법정에 출두시키기 위해 터무니없이 높은 벌금을 책정하는 관행이 있으며 법원에서는 보통 티켓에 표시된 140만 달러 등의 벌금을 모두 지불하라는 명령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돼 수업이 잇따라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LA 가톨릭 대교구는 오늘 오전 11시 50분 클레어몬트의 레이디 오브 빅토리 가톨릭 스쿨에 폭탄 위협이 담긴 다량의 이메일이 전송돼 오후 수업을 취소하고 수천 명의 학생들을 긴급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메일은 수백 개의 카톨릭과 비카톨릭 학교에 전송되면서 학생들의 안전 예방 차원에서 일부 학교의 수업이 전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벨은 경찰국도 데미안 고등학교와 카운티 전역의 일부 여러 학교들이 폭탄 위협에 대비해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학교를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이메일이 대부분 러시아어로 작성됐으며 유럽 내 서버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발트 3개국의 일부 학교와 유치원에서도 비슷한 형식의 이메일을 받아 해당 지역 전체의 수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LA가 미국에서 가짜 명품 시계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지역 중에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중고 명품 시계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치 파인더 앤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2,300만 개 이상의 가짜 명품 시계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짜 명품 시계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도시는 뉴욕시가 1위를 차지했으며 LA는 2위, 그리고 시카고가 그 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위조품으로 확인된 시계 가운데 절반 이상은 롤렉스로 확인됐으며 대부분의 명품 시계 절반 이상은 한 개당 500달러 이상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3D 프린터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정교한 제작 기술의 발달로 진품과 가짜 상품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밀 검사가 필요할 정도로 정교한 슈퍼 페이크 위조품은 5년 전 20%에 비해 현재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한 신입생이 기숙사 앞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텍사스 A&M 대학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보건학을 전공하던 브리트니 로메로가 던홀 기숙사 안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로메로가 기숙사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락 당시 기숙사 발코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지 등의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메로의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텍사스 A&M 대학의 조 라미레즈 학생 담당 부총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로메로의 죽음을 애도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교내 서비스를 지원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스위스 프랑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에 따르면 오늘 스위스 프랑 유로 환율은 1달러 05센트에 머물며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점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유로 달러 환율은 1달러 05센트에 머물렀지만 스위스 프랑 달러 환율은 1달러 11센트에 형성돼 달러화와 비교해도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스위스가 에너지 대란이나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덜 받아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심어졌고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지역 정세가 악화하면서 중립 외교 노선인 스위스의 화폐를 안전하게 보는 시각이 더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선박 두 척으로 북한과 탄약을 거래한 정황이 있다는 주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언급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 국적 선박 앙가라호와 마리아호가 북한 북동부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의 두나이를 최소 5차례 오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기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인 지난 8월 중순부터 백악관이 무기 거래 정황을 공개한 이달 14일까지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는데 러시아로 배송된 수백 개의 컨테이너에는 북한의 탄약 등 전쟁 물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선박이 오고 가기 시작할 즈음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러시아 탄약 창고에는 저장용 구덩이가 빠르게 늘어났고 최근엔 그 구덩이들이 탄약 상자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러시아의 두 선박이 나진과 두나이를 오가면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꺼 추적을 피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1천 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났고 지난달 중순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8월 중순부터 탄약이 제공됐다면 쇼이구 장관의 방북 이후 무기 제공 합의가 이루어졌고 9월의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이 받아갈 반대급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을 거란 분석이 가능합니다. 두 나라의 무기 거래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중국의 핵심 대외 정책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신 실크로드, 이른바 일대일로. 중국에서 이 정책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140여 개국 정상들이 모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소우드 공항에 각국 정상들의 비행기가 줄을 이어 도착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3차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찾은 겁니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과 중남미까지 육상과 해상을 통한 경제, 문화 교류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핵심 대외 확장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10년간 150여 개 국가에 2조 달러, 우리 돈 2,68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第三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是我国今年最重要的主场外交。 포럼에는 전 세계 140여 개국 대표단과 30개 국제 기구가 참가하는데 가장 주목되는 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미국 견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Рад возможности сегодня с вами обсудить и международную повестку дня, 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мы хотели бы подготовить для встречи наших лидеров.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기조 연설과
포럼 기간 이뤄지는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일대일로 협력국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앞선 두 차례 포럼과는 달리 우리 정부의 고위급 포럼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우리 측도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서쿤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는 묶을 이유가 없어 따로 기소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억지 쪼개기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 기소 나흘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기소로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지난 2002년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방송사 취재를 돕다 PD의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다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 말 이 대표가 이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증인은 이듬해 2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고 결국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두고 민주당은 추잡한 쪼개기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때를 쓰는 정치 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는 백현동 등 개발비리 의혹처럼 함께 묶어 재판받을 필요가 없어 따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검찰 요청대로 개발비리 의혹을 묶어 재판한다 해도 이 대표는 최소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국회 대신 법원에 갈 날이 늘어나는 건데 벌써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고 이번 주에만 두 차례 대장동 의혹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이 보강 수사할 예정인데 만약 또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까지 출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을 수습하고 쇄신의 모습으로 출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집단 무관 수행의 저주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7개월 만에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관 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선거 패배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정작 대통령을 향해선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다는 질타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당정일체 강화 같은 쇄신안에 앞서 정작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이 살 길이라며 울먹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촉구하면서 여당도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중단과 R&D 예산 조정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적인 비판은 국회 밖에서 이어졌습니다. 총선에 폭망하면 정치 생명 걸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냐는 강한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여전히 현 지도부가 스스로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분골 쇄신에 할 때 그 분골을 남의 뼈로 할 수 있는 거냐. 본인 뼈로 분골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여당 지도부를 포함한 대부분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최근 다국적 연합 마약 조직이 한국에 마약을 들여오다 덜미를 잡혔는데 여기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세청은 개연성이 낮다는 입장인데 어떤 의문점이 있는지 유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말레이시아인 마약 밀수범 6명은 지난 1월 27일 오전 7시 40분 인천공항 2터미널로 들어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2층에서 발열 감시 카메라를 통과하고 여권 심사를 받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마다 몸과 옷에 4kg씩의 필로폰을 숨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행객들처럼 형식적인 세관 신고서만 제출한 뒤 그대로 입국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여객기는 수화물과 승객 모두 검역 전수조사 대상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검사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국적기를 타고 들어오면서 8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들여오는 동안 한 차례도 당국의 검색 절차가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미 붙잡힌 말레이 운반책의 구체적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소 4명의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여전히 자체 조사 결과 개연성이 낮다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자체 감사 역시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구두조사에 그쳐 경찰의 자료 요청에도 낼 것이 없다며 응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받는 세관 직원들의 통신 자료까지 확보해 분석 중인 경찰은 피의자 입건은 아직 이르단 입장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근무자와 근무 기록 등 자료를 입수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단계라고만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한밤중 팔레스타인의 한 피자 가게를 불도저로 철거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한 이유는 광고 하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불도저가 상점 철문을 들어올리는 등 건물을 마구 파괴 합니다. 팔레스타인 거주지인 서안지구에 있는 한 피자 가게인데요. 최근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출신 할머니 사진을 피자 광고에 쓴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피자를 옆에 두고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하고 있는 광고. 그러나 할머니 모습이 담긴 원본은 할머니가 하마스 대원의 강요로 한 손엔 총을, 또 다른 손으로는 V 표시를 한 사진이었습니다. 피자 가게 주인은 사진 출처를 몰랐다면서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즉각 불도저로 가게를 철거하고 당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교사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이번엔 이 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흉기 사건 여파로 수업은 없었지만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 수십 명의 학교를 찾은 상황이었는데 모두 급히 밖으로 대피해야 했고요. 학교 주변이 봉쇄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교사와 학생들은 교사 피습 사건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석탄을 싣고 달리던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고속도로 위를 지나는 철도 다리의 상판 일부가 붕괴되면서 도로 쪽으로 떨어졌고요. 다리 아래로 화물 열차가 추락해 도로에 있던 트럭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한 명이 숨졌고 열차에 실려있던 석탄이 쏟아지면서 사고 현장 일대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화물 열차가 탈선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하자 놀란 사람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이 사건으로 스웨덴 국적 두 명이 숨졌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직전 신은 위대하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브뤼셀 경기장에서 유로 2024 예선을 치르던 벨기에와 스웨덴은 1대1로 비긴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 금지가 지속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은 수산물 수입 중단은 유감스럽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던 아마존 강이 혹독한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강의 수위가 13.59m로 낮아져 측정 1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당국은 강물 높이가 하루 평균 13cm씩 떨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몇 주간 수위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의 가뭄이 온난화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역사상 처음으로 치른 보궐 성격의 대통령 선거에서 올해 35살로 중도 우파인 다니엘 노보아 아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바나나 무역 재벌가 출신인 그는 지난 2021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처음 정치권에 입문했고요. 35살이라는 나이에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전 세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생 함께하고픈 마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서산의 맑고 깨끗한 자연과 장인의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마음을 갖다, 마음을 전하다. 서산뜰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눈 거가 차 사고 아니면 모든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맨날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 가면서 차 운전을 하시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든지 다른 사고가 날 때는 먼저는 꼭 해야 될 넘버원, 무조건 필요한 최선의 보험에서 제일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넘버원, 차 사고 난 장소에서 먼저는 그 증거를 다 아끼고 기록을 해주자. 넘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가 나자마자 몸이 떨리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고 장소에서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거 사진 다 찍어야 되고 비디오를 꼭 찍으셔야 됩니다. 레몬법에서는 안 좋지만 차 사고에서는 좋은 게 바로 대시캠이 중요합니다. 대시캠이 있다 그러면 그 비디오를 꼭 프리서브하고 사진을 똑같이 프리서베이션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폴리스가 나왔다. CHP가 나왔다. 그 장소에서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답변에 아픕니까? 네, 아픕니다. 뚜렷하게 말씀을 나누시고 만약에 사고에 의해서 차가 옮겨졌다. 내 차는 원래는 이 레인에 있었는데 폴리스가 나와서는 레인이 이쪽으로 가 있었다. 할 때는 꼭 그 얘기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벽하게 설명을 안 했다. 해가지고 다시 폴리스를 가서 폴리스 리포트를 만들었다. 아니면은 여기서는 아예 폴리스가 안 나왔다. 나온 게 없고 상대방 보험과 드라이버 라이센스만 받았다 하면은 곧바로 병원에 간 이후로 CHP든지 폴리스 스테이션에 가가지고 폴리스 리포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폴리스 리포트를 만들 때는 내가 아팠다, 다쳤다 하고 차근차근히 어떻게 난 사고라는 거를 말씀을 또박 해야지만 그 기록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끝에 가서 소비자들 앞에든지 보험회사한테 집 좀 넣어주고 제일 큰 보상 만약에 보험이 10만 불이다 아니면 1 밀리언이다 하는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되게 중요한 사고 날 때 해야 되는 방식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저희가 불법 주차 행태를 자주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그 정도가 좀 심한데요.
소방서와 즉 소방차가 출동해야 하는 길을 막고 주차한 차량이 누리꾼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흰색 SUV 한 대가 소방차 두 대 앞을 가로막고 있죠. 한 온라인 게시판에 소방서 앞 주차 빌런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과 사진입니다. 글쓴이는 지난주 오전에 운동하러 나왔다 기막힌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당장 긴급 출동해야 할지도 모르는 소방차 앞에 한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었던 겁니다. 소방서 측에 연락을 받았는지 차주는 유유히 걸어 나와 차를 뺐고요. 차량 앞 유리엔 이미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소방차 길을 막는 건 여러 위급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행위라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발견 즉시 견인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버스 맨 앞좌석 등받이가 엄청나게 뒤로 젖혀져 있는데요. 뒤에 앉은 승객이 일어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바로 어제 기차에서 좌석 등받이를 젖히는 문제로 승객 간 거친 말싸움이 벌어진 사연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고속버스입니다. 3분가량의 영상에는 등받이를 젖힌 승객이 다른 승객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버스기사가 중재에 나섰지만 승객은 애초에 뒤로 젖히라고 만든 건데 뒷사람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불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상황을 보다 못한 다른 승객이 함께 항의하면서 마찰이 빚어졌고 반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런 일 없도록 만들 때 아예 등받이가 일정 각도 이상 젖혀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며 계속 지저대고 어딘가를 바라보는 강아지가 목격됐는데요. 알고 보니 위험에 빠진 자기 친구를 구해달라는 신호였다고 합니다. 행인들이 지나는 인도 아래 작은 틈 보이시나요? 그 틈 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애처롭게 갇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떠돌이 개 한 마리가 길에서 사람들을 따라가 짖으면서 어딘가를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하수구에 빠진 친구를 구해달라는 구조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동한 소방관과 수의사의 도움으로 틈에 갇힌 강아지가 구조됐는데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구조되자마자 어디론가 잽싸게 달려갑니다. 자신을 위해 힘써준 친구에게 달려간 거였네요. 두 강아지는 그렇게 군중 속에서 사라졌는데요. 누리꾼들은 떠나는 둘의 뒷모습이 영화 같다, 아름다운 우정 잘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이 종이 상자를 옷처럼 입은 채로 행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고는 행인들에게 상자에 손을 넣어보라고 권유하는데요. 외국이 아니라 지난주 바로 서울 압구정 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여성은 국내 성인 배우 겸 모델로 활동 중이라는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성은 상의를 벗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여성은 처벌받아야 하는 현실을 깨고 싶었다고 말했고요. 동시에 자신의 행위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과 개인의 자유란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6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